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난 80분 회동 빈손 어렵게 만나 할 말만 하고 끝났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김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 강혜경 주장의 여야 공방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조사를 81번 했고 유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돈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돈을 안 받아오고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 씨 주장이 명 씨 등으로부터 들은 전언에 의존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자 회계 담당 보좌진으로 일했다. 강 씨는 이날 국감에서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의 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게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그 근거로 자기가 명 씨, 김 전 의원과 각각 통화한 녹음 파일 15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누가 주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명 씨 그거 하라고 줬는데 2023년 12월 3일. 김 여사가 명 선생이면 황금이 명 씨 막내딸 책임지라 했거든 2023년 6월 1일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하며 나는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 득을 받잖아 2023년 5월 23일 깨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2023년 5월 2일이라고 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힘을 합쳐서 의창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4월 2일 강 씨와 통화해서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영선이 김지수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 공천을 줄게 이뤄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여사와 명 씨의 개별 통화를 직접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씨는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다. 김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81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명 씨가 말했다는 게 강 씨 주장이다. 이 업체에서 일했던 강 씨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당선되자 그의 회계 책임 보좌진으로 일했다. 지금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여론조사에 들어간 3억 7,500만 원을 받으려고 2022년 3월 21일 윤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갔다는 기존 주장을 이날도 되풀이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에 갔다며 항공권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명 씨는 당시 서울에 간 적이 없다면서 강 씨 주장을 부인했었다. 강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의원 질의의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25명 목록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처음 만난 게 2021년 서울 서초동의 한 갈비집인데 김 여사가 명 씨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말했다고 명 씨가 말하더란 것이다.
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앉은 뱅이 주술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또 명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되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여사가 명 씨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정도로 친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강 씨는 그건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도 김 여사와 명 씨가 친밀한 건 맞는다고 했다. 이날 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 씨와 강 씨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강 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강 씨는 명 씨와의 관계와 관련해 3월 초에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 뒤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